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시편의 제4권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의 중요한 말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는 수 있는 것은 공동체 때문에 고통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가 화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지도자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 악한 사람들은 지도자의 도덕성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32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잘못 33절에 하나님은 지도자의 화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화를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여러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드렸느냐,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올렸느냐, 뭐 물이 없을 때에 불평하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애굽에서처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였고 모든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에게로 쏟아졌던, 그래서 모세가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이 모세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운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인데 끊임없이 반대를 직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하던 이 사람이 화를 내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경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34절부터 38절 사이에 파멸로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멸하는 대신에 동화되어 버렸다.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에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멸하는 대신에 동화를 택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로 가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삶이 우리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데는 그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잔인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족속을 다 멸하라, 짐승도 다 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칼날로 그 백성들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잔인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진멸이라는 뜻에는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 제도와 비유를 하면
죽여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온전하게 바치는 것, 그런 의미, 봉헌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진멸하는 것, 그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내 속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동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삶, 물에 물탄 듯한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파멸로 가는 공동체의 그 두 번째 모습은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많은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사실은 그 자녀 무제한 피를 흘려서,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였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잡아서 예를 들면 몰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은 바로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는 부도덕으로 이어졌고, 39절에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면 도덕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4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네 가지 엄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첫째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였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앞에 시편들에서 보았습니다. 만물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는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그 모습은 또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사랑의 이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가고 파멸로 가는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41절부터 42절 사이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넘겼다라는 것은 다스림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는데, 막상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하면 42절 말씀에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죄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런 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일입니다. 압박과 지배를 받게 되면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 압박 속에서, 지배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사람의 회개를 귀중하게 보신다, 그런 모습입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4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계속 반역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보시는, 케어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의 돌이킴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간교함과 나약함도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사람들의 간교함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잘못되었고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또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인간의 악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45절,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에 46절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그런 언약, 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다 멸하였을 때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고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으시기 어려울 때가 많으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약에 불성실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저렇게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이야말로 47절, 48절 결론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님의 영예를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진멸하라고 한 그런 우상들, 이방 민족들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오히려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은 더러워지며 압제를 받으며 굴종을 당하며 낮아짐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도 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예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